안녕하세요. 엑셀 제12강 자동서식과 조건부 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을 시작하죠. 시작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자동서식과 조건부 서식인데요.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괴선도 그리고 색깔도 집어넣고 뭐 글꼴도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특정한 서식들을 지정을 해놓고 그거를 바로바로 적용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자동 서식입니다. 그러면 우선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자동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2 셀에 입력 시작하겠습니다. 대리점 영업소 서비스 합계. 합계는 입력할 필요 없겠죠? 서비스까지 입력을 하는데 14행까지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요거는 그냥 이따가 채우기로 할게요. 그 다음 대리점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대리점 숫자네요. 이제 숫자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43, 62, 43, 87, 95, 45, 95, 64, 51, 23, 55, 85고요. 영업소 45, 25, 75, 81, 90, 54, 66, 45, 78, 70, 60, 50입니다. 서비스 55, 46, 94, 80, 4, 34, 28, 75, 95, 15, 46, 73, 91. 이렇게 입력을 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월은 한번 채우기로 채우죠. 12월까지 채웠습니다. 다음 합계를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한꺼번에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가 들어갈 셀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자동합계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 여기 있는 항목 이름들 정렬하고 색깔 집어넣고 개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자동 서식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자동 서식을 지정할 표 안에다가 어느 셀이나 상관없이 셀 포인터를 놓습니다. 그 다음 서식, 자동 서식. 서식, 자동 서식 있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동 서식 대화 상자가 떴어요. 여기 보시면 단순형, 여기 보시면 제목하고 합계만 구별해주는 선이 들어가죠? 기본형, 여기 왼쪽에 항목도 좀 나눠줬네요. 기본형 2, 여기다가는 이제 항목에다가 이제 색깔을 좀 넣어줬죠. 그 다음에 기본형 3은 이제 테두리를 다 해주고 내용에다가도 색깔을 내주고 그 다음에 제목에도 색깔을 넣어줬습니다. 회계형, 회계형은 이제 합계 부분에다가 이제 통화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회계형 2는 색깔만 좀 바뀌었습니다. 위아래 테두리를 해줬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색상형 1은 보시면 전체 테두리를 하신 상태에서 제목들에다가 색깔을 넣어주고 내용도 색깔을 넣어줬습니다. 색상형 2도 마찬가지죠. 색깔을 넣어줬고 합계를 좀 구별을 해줬네요. 색상형 3은 전체를 다 그냥 검은색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제목들을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 걸로 해줬습니다. 목록형. 데이터가 아주 가로로 많이 길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줄 단위로 색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회색, 흰색, 회색, 흰색, 회색, 흰색. 그러면 같은 줄일 때 그 왼쪽에 있는 요 목록 이름을 보기가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목록형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목록형 2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줄, 두 줄 사이예요. 그래서 두 줄은 이렇게 연두색이죠. 연두색 넣어주고 두 줄은 흰색 넣어주고 연두색, 흰색 이렇게 두 줄 간격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목록형 3 같은 경우는 색을 안 하고 이렇게 천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괴선을 넣어줘요.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3차원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합계 부분 말고 안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게 있고요. 3차원 원형 2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줄 단위로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죠. 줄 단위로 아까는 색을 줬는데 여기는 3차원 효과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없음, 이거는 이제 자동 서식을 이미 지정을 한 표를 없앨 때, 그냥 내가 임의로 자동 서식을 안 하고 그냥 주고 싶다, 그럴 때 선택하는 게 없음입니다.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지정된 자동 서식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보시죠.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했더니 아래에 적용할 서식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시 형식, 글꼴, 맞춤, 테두리, 무늬, 너비, 높이 해서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제가 목록형 2를 선택을 했어요. 목록형 2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표에. 근데 저는 그 표시 형식을 임의로 그냥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 형식을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회계형 같은 경우 있었죠. 회계형 같은 경우는 여기다 통합표시 넣었잖아요. 근데 통합표시 안 넣고 싶어요. 그럼 표시 형식을 해제해주는 거예요. 그럼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글꼴도 여기서 임의해주는 글꼴이 아니라 내가 글꼴을 지정하고 싶다, 그럼 글꼴을 해제해줘요. 그 다음에 맞춤, 뭐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그런 것도 해제해줄 수가 있어요. 테두리 괴선도 마찬가지예요. 테두리 괴선을 해제해줬더니 테두리 괴선은 다 안 나타나고 남은 표시 형식이나 글꼴 남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겠죠. 테두리. 그 다음에 무늬도 마찬가지. 무늬 선택하시면 무늬가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너비 높이. 자동으로 너비와 높이를 맞춰주거든요. 해보시면은. 근데 너비 높이를 해제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너비 높이는 고치지 않고 남은 서식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목록형 2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거거든요. 목록형 2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두 줄 두 줄씩 넣었던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셀 폭도 좀 줄었죠? 셀 너비가 줄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두 줄 색깔 들어가고 두 줄 안 들어가고 두 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아래 이제 선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자동 서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같이 뭐 범위 다 지정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요 자동 서식만 지정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자동 서식 한번 해제해 볼까요? 서식, 자동 서식, 없음. 맨 밑에 있었죠? 없음. 해줬어요. 그랬던 서식이 없어졌어요. 다시 서식, 자동 서식 들어가서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여기 색상형 한번 해보죠. 색상형을 해주는데 밑에 옵션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뭐 할까요? 무늬를 한번 없애볼까요? 무늬 없애면 글자가 안 보이게 되네요. 표시 형식. 테두리 한번 없애볼까요? 테두리를 없앤 상태로 요 서식을 지정을 하겠다. 확인됐습니다. 그랬더니 서식은 지정이 됐는데 테두리 괴선은 안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서식, 자동 서식 들어가셔서 옵션, 요번에는 그냥 해주죠. 그냥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회계형 4 한번 지정해볼까요? 회계형 4 확인 했더니 이번에 회계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통화표시가 붙은 그런 회계형으로 해서 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데이터에 맞게 가장 적당한 것을 이제 하시면 돼요. 가장 적당한 것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제를 하나 입력을 더 해보고 다시 또 한번 자동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A2셀에서 제품명부터 입력을 할게요. 제품명, 수량, 원가, 판매가, 이익금 해서 판매가까지 해서 12행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머플러, 스카프, 털장갑, 가죽장갑, 롱코트, 반코트, 패딩코트, 스웨터, 후드티, 면티 했고요. 이제 수량 숫자 입력할게요. 15, 62, 43, 75, 21, 42, 32, 42, 50, 61이고요. 원가는 33,000원,
맞나요? 몸이 하나 더 붙었네요. 다음에 25000-7000-3500-120000-150000-750000-750000-7500000-5600000-2800000 다음에 16000이고요. 판매가 입력하겠습니다. 52000-33000-10000-42000-150000-123000 다음 86000-7600-3300-22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금을 구해보죠. 이익금 어떻게 구할까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다음에 수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한번 수식 작성해볼까요? 수식이니까 는 하신 다음에 괄호 먼저 열어줘야 되죠. 빼기 먼저 해야 되니까 괄호 열고 판매가 D3 빼기 원가 C3을 뺀 다음에 그죠? 괄호 닫아주시고 곱하기 수량 B3셀이죠? 엔터 쳐주시면 이익금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익금 밑으로 쭉 복사를 해서 이익금을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한 상태에서 이제 합계를 구해야 되거든요. 합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합계는 어떻게 구할까요?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와 합계가 들어갈 곳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자동 합계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죠. 이제 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합계 구하는 거는. 이제 해서 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서식을 한번 또 지정을 해보죠. 자동 서식, 자동 서식 선택합니다. 아, 맞아요. 세일 포인트가 자동 서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표 밖에 있죠? 그래서 자동 서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으로 다시 셀 포인트 주고요. 서식, 자동 서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계형 4를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회계형 4 여기 있습니다. 회계형 4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렀습니다. 회계형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회계형 형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색상형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서식, 자동 서식, 색상형 2 여기 있습니다. 색상형 2 확인했더니 색상형 2로 하면서 셀 너비도 바뀌고 그 다음에 맞춤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는 거, 그 다음 통화 형식도 붙었고요. 그렇게 다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자동 서식을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볼까요? 서식, 자동 서식, 해제라는 건 없어요. 맨 밑에 없음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없음, 확인 이렇게 해서 자동 서식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자동 서식은 쉬우시죠? 서식 간단하게 지정하는 거예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동 서식을 해봤습니다.